갈게요. 네. 양념 돼지갈비를 또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역시 나 챙겨주는 거는 자매님밖에 없네요. 자매로서. 아, 그리고 오늘은 미건이가 시신데요. 네, 그렇게 아세요, 다들? 흔들리지 마요. 아, 그래요? 한다고 했다가 또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 저처럼 역시 자매로 맞나요? 아니요. 오른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더. 디스턴. 좀더 내려도 되거든요, 밑으로. 아, 너무 내렸어요. 오른쪽이 더.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고기를 먹으면 식감 김만선 이유 인별 풍선 한 개 가라가라감. 서산댁 챙겨주는 게 아니고 미덕댁 이참에 갈비 먹고 싶어서 갈비 먹을래요 물어본 거였어요. 미덕댁이 지금 갈비 먹고 싶어 한 거 같네요. 맞아. 역시 저의 마음을 잘 아는 우리 또 김완선이 감사합니다. 아니, 어제 양념이 너무 유명해갖고, 새벽에 양념까지 했어요. 아, 했어요? 일어나서? 응. 네. 일어나서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손도 잠들 수 없었거든요. 아, 피곤하게. 바뀌어갖고, 정신이 없네. 핸드폰 바꾸면 정신이 없잖아. 너 결제가 안 되는데? 터치가 안 되더만. 아직 순댓국이 올라면 시간이 걸리니까 맛만 보는 시스템으로다가 맛만 보겠습니다. 또 아침에 또 고기를 먹어줘야 또 좋잖아요. 또 채찍이 안 올라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말아주세요. 저 그거에 상처 많이 받아가지고. 아 맞다, 저 소망이 있어요. 김완선이 일요님별 풍선 한 개 가라가라감. 서산댁 아따, 지방 전라도 사투리 구수하구만. 참말로 갈비 맛 좀 허벌나게 보이소. 네, 저 전라도 사람이잖아요. 저 이쯤에 얘기할게요. 22년 소망이 있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저 먹방 할 때만 제가 채팅창 많이 올려주셨으면 저의 2022년 소망이에요. 제가 먹방 하잖아요. 짱이민이 님별 풍선 100개 가라가라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드려요. 히읗 히읗 히읗.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새해 또 오늘 또.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채팅할 때, 아니, 먹방할 때 채팅이 안 올라오는 게 먹방하지 말란 소리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자매님은 먹방하는데 채팅창이 많이 오는데 전혀 안 올라올 거예요. 속상해 죽겠어요. 분위기 봐봐. 다운돼요. 먹고 있는데 한번 봐봐. 먹어야 되니까 맨날 ASMR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 자매님이 가르쳐주신 거 있잖아요. 채팅창 안 보고 가까이 해가지고 요거만 보여드렸어요. 아, 그래도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말이 없어요? 아, 근데 제가 시간대가 안 맞아서 그래요. 다 일하고 있을 시간이라서. 근데 제가 난 일하고 있을 시간에 해도 그 채팅창 올라오는데. 어쩌겠어요. 저의 탓을 해야죠. 저의 소망은 그겁니다. 먹방하고 있을 때 채팅창 좀 올려달라는 거죠. 저의 소망이에요. 이루고 싶은 꿈입니다. 어머, 30명까지 들어오신 분들 추천 한 번만 알려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네, 양념갈비. 어제 또 자매님 생일이어가지고 이거 먹었거든요, 민현이. 다시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 이거 중간에 끊고 저장하는 거 어떻게 눌러요? 전 한 번도 안 해봐. 그거요? 그, 저기서. 예쁘장치에서? 거기서 중간, 중간 저장 하는 거 있어요. 아, 그거 저장하면 이어지는구나. 예. 네. 아니, 저장되고 따로. 아, 따로. 저장하는 거. 잘 먹겠습니다. 가르감? 가르감. 양념소를 한 게 낫네요. 들어보세요. 일단. 아, 우리 거다. 김완선이 일요님별 풍선 한 개 가라가라감. 서산댁 서산 가서 고기 먹방 뽑아내야죠. 고기 먹방하면 순간 시청자 수 늘어나실 것 같네요.
저 많이 해봤어요. 고기 먹방은 내가 50만까지 보더라고요. 근데 말을 안 해요. 50만까지 늘어났더라고요. 50명인가도 말 근데요, 안 해요? 채팅 그거 나서 다시 보기 보니까 제대로 숫자가 200이 넘었어요. 근데 그걸로 만족할게요. 말을 안 해요. 그래요. 시청자 현실도 없네요. 저는 안 들어오고 낫다고 생각해요. 너무 없다 보면 뭐 ASMR만 해야죠 뭐. 야채요? 고기는 야채 먹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야채를 안 먹습니다. 고기의 순수한 오리지널을 좋아해가지고요. 전 야채를 안 먹어요. 저도 사방 좀 낭비더라고요. 어디서 진작 양념을 더 할걸. 맛이 끝낼 줄 알았는데 맛이 너무 연한 것 같아요. 유아 들어왔었는데. 들어왔었어요? 뭐 다군이 오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가울게요. 배 나온 이유는 당연히 있습니다. 먹었기 때문에. 역시 고기는 아침 아니구나. 아침 줄 알았어요. 저도 아침 줄 알았어요. 그것도 아침 게 점심이잖아요, 밥 먹고 바로 나가셔야 되겠네. 저요? 7시 버스니까 좀 시간이 있어요. 아직 멀었어요. 아니, 밥 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금방 오겠죠. 지금 누나가 곧 배달 밀렸을 텐데. 눈 녹았나? 50분 걸린대요. 지뢰 거의 녹았네. 녹았어요? 다고지 오빠 안녕. 어제 터미널 늘려서 일부러 표를 뽑아놨거든요. 왜 뽑아놔요? 은근히 일요일은 서산 사람 많이 살아가지고 미리 예약해야 돼요. 안 그러면 카드 차요. 아니, 저걸로 하면 되잖아요, 어플. 어차피 서산 들린 김에, 거기 터미널 들린 김에 바로 뽑아놨어요. 네, 순댓밥 먹방도 해야죠. 작은이 오빠, 안녕하세요. 일어나 갖고 뭐 항상 뭐 이런 모습이긴 하지만 오늘따라 조금 더 새해에는 자고 자는 모습 안 보이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보이게 됐네요. 또 마인 오빠 안녕하세요. 마인 오빠 안녕하세요. 반반반반 바라바라봐. 근데 저것도 떡볶이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부대볶음. 배고파가지고 한 장도 좀해 먹었거든요. 제가 거기서 먹고, 저기 여순댁이 조금 맛만 봤어요. 저도 진짜 맛만 봤어요. 제가 생각했던 맛이 아니더라고요. 떡볶이 같더라고요. 해미협상이요? 가까워요. 한 20분? 차 운전하면 20분? 불안 멀어요. 바로 옆입니다. 또 해미협상을 아시는구나. 이게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았다가요. 그렇네요. 그 단점이죠. 나처럼 배터리 그거 해야죠. 뭐요? 설정 들어가죠 이렇게 하면. 해도. 아 해도. 수도권 0001인별 풍선 한개 가라가라감. 메로노들 입어서 귀여운 산택님. 메론이 아니고요. 아보카도. 반갑습니다. 멘트가 바뀌셨네요. 새해부터는. 네? 저분이 하사자잖아요. 주머니 속에 놓고 다니는 산택님. 반갑게요.
그거랑 제가 방송국에 올렸거든요. 유아라 사진 찍은 거. 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누가인지 아실게요. 저도 처음에 아보카도인지 몰랐어요. 색깔 보고서. 근데 이게 은근 따뜻해요. 은근 따뜻해요.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원래 살찐 것보다 좀 더 커 보여요. 혹시 수대 0001님별 풍선 한 개 갈아갈아감. 호주머니는 넣고 싶은 건 늘 열망해요. 키우키우. 부럽다 다민이야. 혼나요. 혼나요. 저분 그분이거든요. 저 왕오버 시켰대. 호수 왔나? 응. 50분 걸린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빨리 왔네? 제가 말했잖아요. 50분 안 걸린다고. 원래 말이 50분이지? 걸리진 않아요. 엄청 빨리 왔네. 천천히 먹어도 돼요, 그쵸? 어차피 여기 터미널 1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내 농심 모르니까 빨리 나가야 돼요. 저번에 저 차 놓칠 뻔했어요. 진짜요? 차 막혀갖고. 언제요? 언제 갈 때? 서산에서 서울 갈 때? 아니요, 서울에서 서산 갈 때. 남은 것까지? 아, 원래 메뉴가 이거였어. 근데 어디 또 다른 게 많아? 갈치국도 있는가? 시간이 있으니까 맞는 것도 먹은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그럼 가라가. 유아도 같이 먹었으면 좋았을 거. 우리 빨리 갔대. 그니까. 그거 좀 숙여놨나봐. 그니까. 일어나면 맨날 빨리 사라져요. 통째로? 저 같이 먹는 거 좋아. 역시 자매로서. 금방 먹은 고기는요, 맛만 본 거예요. 이거 어디까지 기다리다가 맛만 본 거예요. 식가라는요, 대식가 아니에요. 정말 대식가 보시면 제일부터 많이 먹어요. 저 대식가 아니에요. 저 대식가 아니에요. 한 가득 차서 먹는 거예요. 그 대식가는. 저거 한 어디 갔지? 말고 좀. 방금 먹은 거? 어떤 식대? 비닐봉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맛있어. 국밥은 이것이 국밥이 더 맛있다. 서산이 그죠? 거기 더 맛있죠. 거기는 또 커트 잡는 계란. 김한선이 1호님별 풍선 한개 가라가라감. 역기 먹방 전문 BJ 미가라산데 맛만 본다면서 기본 4000칼로리 기본으로 먹는 BJ입니다. 아니에요. 30칼로리라니요. 절대 아니에요. 저희 이거 첫 개예요. 아니, 전 첫 개 아니에요. 첫 개 아니에요. 새벽에 먹었어요? 네. 너 언제 드셨대? 저거요. 아, 여기서 먹었죠. 김치에 국밥까지. 주제아빠표 수유김치예요. 수제아빠가 또 먹으라고 또 김치를. 근데 살짝 매워요. 매워요? 제가 먹어볼게요.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니 님 쿠팡 에드벌룬 10개 가라가라감. 뭐? 그리니 에드벌룬 1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매님들 만나게 되세요. 감사합니다. 또 뭐 사셨대? 안 매운데요? 많이 안 매운데 이거 갖고 있어. 맛있어요.
잘 쓰는 거래. 감사합니다. 고기도 남아가지고. 벌써 왔어, 이거야. 빠르지? 말이 50분이지. 식사는 50분 안 걸린다니까. 치킨 이런 거는 오래 걸리는데, 이런 건 금방 와. 그냥 포장만 하면 되는데, 뭐. 맛있게 먹을게요. 누가 있어요? 응, 들어왔어요, 다시. 벌써 왔냐, 벌써. 빨리 오네. 밥 먹고 가라니까. 왜 그냥 갔어? 그니까. 예전에도 인사하고 갔거든. 순대 까지? 감사합니다. 그만큼 성격이 잘 맞아서 그래요. 뭐예요? 저희가. 자매님과 유아랑 셋이서. 안 맞아요. 왜요, 갑자기? 안 맞습니다. 누구랑요? 유아님이랑. 아, 하나뿐인데. 남부상님도 좀 아직 해줘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방송하면서는 안 맞아요. 내 시절은 맞아요. 하나뿐 남부상이라뇨. 휴지 오빠도 있는데. 저한테는 남부상이죠. 휴지 오빠는 오빠죠. 이제 오래됐으니까 이제 땡쳐. 이제 새로운 만남을 이제 기억해야죠, 우리는. 응? 어머. 5분 거리인데 배달시키 배달이 4,000원이라면서. 그 너무했다. 차라리 그냥 포장을 해가지고 가져가는 게 낫겠네. 오늘 누나가 배달비가 더 비싼 거 아니에요? 네, 간직하세요. 신라면 몇 끼라고 하는데 신라면보다 살짝 더 매운 것 같아. 응, 안 매워. 이거 말고 이거 더 맵게도 있더라고요. 불닭볶음. 저 그때 조카 집 가서 그 서울 가서 라면 먹었거든요. 호시라면. 알아요? 저 페이스북에 남긴 거 있어요. 네. 호시라면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별그램에도 올렸는데 거기 사람 정말 많더라고. 맛집이. 라면 마멘지. 호시라면. 맛있어요, 라면. 호시라면요? 호시라면. 호시라면이에요. 호시라면이에요. 저 별그레 가면 있어요. 호시라면. 맛있어. 그 면 저는 근데 라면 맛은 잘 모르겠어서 여기저기 먹어봐도 그냥 그래요? 엄청 좋아한 게 아니라 라면은.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일본 라면. 또 일본이 라면을 또 잘 만드잖아요. 그런 거. 아이. 맵나 봐요. 응? 뜨거워서 그런 거예요. 더워서 그래요. 한 번 열어드릴까? 날씨가 덥긴 춥네요. 보일러실 문 열면 그렇게 찬바람 안 들어오는데 발바닥이 막 찬. 그 정도로 더워요? 땀나서. 국밥 먹는데 40분인가 봐요. 양념갈비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자매님. 네.
장미님 그냥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장미님도 이렇게 보잖아요. 저 이렇게 안 봐요. 진짜요? 네. 겨울에는 역시 뜨거운 쿡밥. 맞아. 아 자미님은 또 동시통출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대륙만 하니까. 대륙만 해도 이렇게 안 봐요. 안 봐요? 네. 예전에는 봤었는데 예전에 한 40명, 50명, 60명까지 봤었는데 안 봐요. 이게 옷이 자체 단점이네. 실제로 보면 여기까지 아닌데 이거 입으니까 좀 커 보인다 몸매가. 누가 보면 진짜 상상임신한 것처럼 보일 거야. 우리 김하성님이 아까 나한테 상상임신했냐면서. 네 맞아요. 사실 다곤이 오빠랑 상상임신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가 관심 있는 사람은 다곤이 오빠밖에 없거든요. 천천히 먹겠습니다. 시간 많거든요. 응? 코로나 때 밤마다 꿈속에 살아보는 남동네들? 네 맞아요. 다곤이 오빠요. 가끔 찾아오거든요. 꿈에서요? 네. 꿈에 찾아오면 뭐예요? 인조요. 어머. 아니 저 서산에 있을 때 네.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어? 일 갔다 와갖고 잠깐에? 아, 알바 갔다 와, 아니 알바 갔다 와갖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 제가 뭐라 했나요? 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걔하고, 어, 손을 붙잡고, 어, 뭘 하고 있었는데, 그, 라스트 목까지 갈 뻔 했는데, 알바를 가야 돼갖고, 이래갖고. 아니, 그냥, 그냥 꿈이니까, 그냥, 아, 그냥 꿈인가 보다. 딱 이러면, 아, 그러면 되잖아. 아니라면서, 꿈 안에서도 끝까지 갔었어야 된다면서.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좋았다면서. 전 물 있어요. 네. 그것도 중학교 때 좋아했던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알바를 안 갈 걸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날 쉬었어야 되는데 그 다음 날 쉬어가지고. 아 요즘 그렇게 꿈이 나타나요. 김한선이 예요님별 풍선 한 개 가라가라감. 혹시 미덕댁이랑 서산댁 두 분 산후조리원 동기여서 저녁 시간이어서 같이 앉아서 순대국밥 특식으로 나와서 먹고 있는 거 같네요. 키웃키웃. 뭐라고요? 미안할게요. 품이 웃겨가지고. 혹시 미덕댁이나 두 분 사회조리 동기여서 저녁시간이어서 같이 앉아서 순대국밥 특식으로 나와서 먹고 있는 거 맞아요. 못 풀고 있어요. 네, 맞아. 자매로. 저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자다가 한 두 시간 자다가 깨다 두 시간 자다가 깨다 저도 그랬어요. 유한이 근데 이 옷이야 단점은 그래야 좀 커 보여요. 이게 커 보여요. 뭐 인신한 것처럼. 근데 실제 몸무게 이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열 개 한 더 사려고 그랬는데 그냥 세 개로 퉁치려고요. 그래요. 열 개까지 쭉 넣은 것 같고. 열 개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이게 실제보다 이 옷이 조금 더 부해 보여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반갑게요. 네, 실제로 이러지 않아요. 저 실제로 봤던 사람들이 이러지 않나 그랬어요. 누가 보면 선배님. 저를 실제로 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빨리 네버스 회장님 나타나시면 좋겠네요. 그분도 선장님인데 부탁드립니다.
채수아님 에드벌룬 한개 가라가라감. 미가당 옷도 그렇고 서산댁 옷도 그렇고 산후조리원 저녁 식사하는 산모들 같네요 진짜. 채수아님 한 번만 하세요. 저기 김하선님이 하셔가지고 재미가 없습니다. 아까는 웃겼는데 따라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네, 회장님 곧 돌아오실 거예요. 아이님 연락 왔어요. 곧 돌아오실 거예요. 카톡 왔어요. 유아가 무피권 행사한대요. 왜요? 저 이렇게 안 생겼잖아요. 유아님 왜 그러세요? 저 이렇게 안 생겼어요. 괜히라고 봐주지 마요. 세금 줘요. 그래야겠어. 이제 10년 알았지만 삐삐. 그나마 자매니까 오늘은 먹방하니까 사람들 말 많이 하네요. 저도 이거 이런 거 하나 사야겠어. 네. 도저히 안 되겠어. 할 물 없어요. 신년부터, 아니 저기 신년에는 좀, 새해부터 환불 좀, 환불이라니요. 네, 환불 없습니다. 에드블론 한 개에 환불 없습니다. 직접 와서 받아가세요. 네, 직접 만나서 받아가세요. 네. 현금으로 드릴게요. 100원. 100원 드릴게요. 아, 스스로 떼고 90원. 네. 도와서 드릴게요. 건더기가 서산 거기 많다. 그죠. 거기 양도 많고 거기다 맛있죠. 거기는 통점이 5배이잖아. 또 거기는 또 계란까지 있으니까. 맛있게. 거기는 또 반찬도 푸짐하잖아. 거기가 나. 배달도 금방 오고. 단골이잖아요, 제가. 다음에 갈비탕 한번 먹으러 가봐야겠어. 네. 안 더워요, 선생님? 김완선이 일요님별 풍선 한 개 가라가라감. 서산댁 아까 배고프다고 달달 볶더니 먹는 게 시원찮아요. 맛이 있나봐요. 아 더워서 그래요. 땀나서. 땀나서 그럽니다. 제가 다이어트로 인해서 국물은 안 먹겠습니다. 건더기 맛있다. 맞아요. 국물이 살이 많이 찐다면서. 조미료 많이 들어가서 국물이 살이 많이 찐대요. 건더기만. 우리 집 밑에 순덕국도 맛있어. 너네들 먹으러 와요. 어디요? 아, 너무 멀어. 올 때 포장해 갖고 와. 너 차 있잖아. 너무 멀어. 우리는 몸이 무거워서 못 가. 유아집. 김완선이 일요님별 풍선 한 개 가라가라감. 미덕댁 1분 돌리기만 해도 미덕댁 국물 먹은 횟수가 다이어트는 아니에요. 세바스찬이 미덕댁한테 그러네요. 나가 있어. 나가 있을게. 네. 기다리고 오세요. 나가 있으래요. 나가 있어야죠 뭐. 아니 그 선장님 또 깡촌에서 혼자 있길 바라는 시청자가 있어요. 그 뭐지? 우리 집 뷰가 좋다면서 그 뷰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또 한 달에 한 번? 며칠에 한 번 와야 재밌지? 너무 자주 오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뭔지 아시죠? 머리 좀 옆쪽으로 남길게요. 이런 거 하고 싶었거든요. 머리 길러가지고 한쪽으로 넘기는 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거 해보고 싶거든요. 아, 더워. 아, 더워. 부채 좀 할게요. 마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살이 찌니까 건더기만 먹을게요. 버스 있어요. 뭐 끊겨요. 아니에요. 버스가 끊기다니요. 선장님. 버스 있어요. 9시까지 있습니다. 시외버스 9시까지 있어요. 은근히 서산 무시하시나요, 저분? 역시 내 방송 회장님이랑 역시 다르네요. 빨리 내 방송 회장님 와라. 괜찮아요. 그냥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선장님. 뭐 어디서 하나 뺏어갔어요? 아니요. 그래도 9시까지 있어요. 시외버스는. 다 먹었어요. 의사 하나 뺏어갔구만요. 응? 의사 뺏어갔네. 아, 의사 뺏어갔냐고? 이제 앉지도 말라는 건가요? 다 먹은 거였어요? 다 잘 먹었어요? 다 먹은 적 없나 간 줄 알았죠. 안 더워요? 남았다 온가 봐. 짬나잖아. 매운 거 먹으면 짬나나 많네. 그런가 봐. 숨어서 그런가? 아, 숨어서. 먹었던 술이 나온가 봐. 저도 술 먹었는데. 땀으로 왔어. 자면도 물을 많이 길렀네요. 네. 둘 다 또 물리실 수 많다 보니까. 네, 아직 다 안 먹었어요. 아니에요. 자민이 안 먹을 때는 안 먹어요. 사람들이 이게 방송으로서만 그렇지 실제로 안 먹으면 안 먹어요. 진짜 어떻게 이런 이미지가 됐어요. 자민이 모르겠어요. 아, 밑에 밥알이 숨어 있잖아요. 이거 봐요. 아직 다 안 먹었어요. 좀 더 봐요. 국물을 여기다 버리면 되죠? 냅둬놔요. 내가 칠게. 아우 뜨거워서 킬걸. 양 섞다. 김완선이 유닝별 풍선 한 개 갈아갈아감. 서산대 김호 수면 잠옷 입고 있으니 당연히 더우시죠. 지금 등에도 땀나실 듯이요 서산대. 아, 땀 등에도 땀 안 나요. 머리에서만 얼굴에서만 땀나지 등에는 안 나요. 게다가 머리까지 익히니까. 그 더불어 아이스크림도 있어요? 20에는 또 없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또 초콜릿 맛으로다가 와 초콜릿 보니까 또 그거 생각나요. 첫사랑 잊지 못하는 첫사랑 그놈의 첫사랑 디저트까지 이 집에는 없는 게 없거든요. 있을 건 다 있어요. 남자만 없어요. 남자만 없습니다. 또 이랬다 그러겠지. 유아가 나 있잖아 이러겠지. 문가식으로 또 나왔어. 후식으로 아이스크림 하나 먹겠습니다. 클레토르 쿠키 앤 크림까지. 역시 이렇게 밥을 먹고 이런 걸 먹었으니 몸매 유지가 된다면서. 맞아요. 뭘 잊지 마요. 잠깐만, 뭘 잊지 마. 잠깐만. 네, 서서히 겪은 게 있어요. 시골이니까 당연히 있죠. 드셨으니 주무셔야죠. 아니요. 가야 됩니다. 하하, 케이크 중에 생크림 좋아하나? 초코케이크 좋아하나요? 초코케이크요. 유한님, 여자분 아니었나요? 산대님, 남자분이에요. 네, 대표님 맛있게 드세요. 유아님 여성이십니다. 남자예요. 갑자기 우리 유아를 이렇게 또 여성으로 만드는 것까지. 뭐 그 조명 이쁘다 야. 탐난다. 뭐가? 뭐 탐나요? 그거 저런 거 안 따지나? 사시면 되죠. 스탱으로 얼마일까? 얼마 안 할걸요 이거? 핑크색으로다가. 핑크색? 이건 핑크색보다 하얀색. 아, 호화성 중이에요? 최소원님, 유아님 남자분이에요. 방송 보시면 아시면서 일부러 그런 거죠?
이거 먹으니까 좀 땀이 식네요. 또 이 집이 또 조면 맛집이거든요. 조명을 꺼놨네. 조면 뒤집어져. 좋겠다. 장충동. 돼지갈비, 국밥, 초코 아이스크림까지 역시 고수들이야. 조면 맛집이네요. 조명이 네 개나 있어요. 아니다. 하나, 둘, 셋, 넷.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까지! 조명 하나 살까? 나도 조명이 필요하긴 한데. 근데 왠지 그거 조명 틀으면 잠잘 것 같아요. 왜요? 잠이 솔솔 오네요. 색깔이 또 노란색이다 보니까. 또 자랑, 또 자랑, 또 자랑. 너무 조명 없으니 있어야지. 장충동이면 별 다섯 개 호텔인가 하셨습니다. 또 자랑 또 자랑. 장충동 뭐 호텔이면 뭐 저기겠지 뭐. 어디? 5성급? 장충동 앞에 있는 거. 근데 별로 안 부러워요 대표님. 저도 갈 수 있거든요. 부럽진 않습니다. 나도 신라호텔 가봤거든. 별로 부럽진 않아요. 잠이 오면 나중에 신라호텔 한번 가요. 뭐하러 가요? 신라호텔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요즘에는 호텔보다 MT가 더 좋다면서. 맞아요. 역시. 의자 편하다. 잘 것 같아. 그 뒤로 확 젖혀져요. 침대처럼. 진짜요? 김한선이 일요님별 풍선 한 개 갈아갈아감. 물어. 또 아는 스토리 얘기 중이시네요. 아침 마당인 줄 알았네요. 순단 대포님 키우키우키우. 어머. 엄마 바르고 자야 될 것 같아 이거. 어머. 이거 뒤집어지네. 사실 얼마 안 해요. 진짜요? 나중에 가게 알려줘요. 네. 자, 올라갈게요. 네, 어머. 일어서 찾아야 돼. 어머. 이거 뒤집어지네. 이거 안마의자가 따로 없네. 저 친구 잘 뻔했어요. 왜 여전히 이 의자를 좋아하는지 알겠네요. 아이스크림 맛있다. 지금 몇 시예요? 몰라요. 여러분 지금 몇 시예요? 한 5시 반 됐나? 아니 이렇게 내려서 보면 되잖아요. 몇 시인지. 그냥 테드도 조용하길래 물어본 거예요. 20분? 태진 조용하면 꺼요. 뭘 꺼요? 태진 올라가네. 멀리서 봐도 뭐 뭐라고 올라가는구만. 5시 반이네요? 7시 버스니까 6시쯤에 준비해야겠네요. 갈 준비해야죠. 배 30개 받았다고 내빼래요. 아니요, 가야죠, 집에.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누가 보면 선생님이 좀 소신지 알겠다. 미간님. 뭔 말이에요? 아니에요, 다군이 오빠.
전 가야죠. 시계 선물 받은 거 있으니 보세요. 네, 시계 선물 받았습니다. 세련이한테. 그치, 한번 켜볼까? 응? 왜 시계를 집에 와서 켜본 거야? 설정 어떻게 하는 거야? 설명서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 네. 집에 가서 오늘 방송은요. 너 하실 건가나? 어? 너 하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한다고 그러고 맨날 하잖아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고. 저 그때 안 했잖아. 자매님 그때 춤추고 있을 때. 저 갈게요. 빠빠, 빠빠 해놓고 저 안 했어요. 그냥. 안 했어요? 응. 집에 잤잖아. 한 거 같은데. 안 한다고 그러고서 켜갖고 내가 안 했어요. 이거 또 하네. 뭐 그랬는데. 그 오래전이잖아요. 그때는 안 했어요. 그래요? 응. 그냥 바로 잤죠. 집에 가자마자. 11시쯤 잤어요. 좀 피곤하죠? 그렇죠. 아, 어제 유아 때문에. 어? 우리 어제 거기서 딱 끝나는 거였었잖아요. 응. 근데 또 이렇게 술을 뜯게 먹여요. 어? 어머, 유아가, 유아가 문제라면서. 제 주위에. 김원선 이효님별 풍선 한 개 갈아갈아감. 미덕댁 서산댁 특기가 안 한다고 하고 방송하는 게 특기잖아요. 미덕댁 안 말 말아요. 오길, 오길.